Hello everyone. 안녕하세요. 시라입니다.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걷기를 열심히 하였습니다. 물론 컨텐츠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하였지요. 어느 날 열심히 걷기를 하던 그날 문제가 생겼습니다. 그날의 영상을 다시 만들어 보았습니다. 같이 가보실까요? 그날은 갈맷길 7-1 코스를 걷는 날이었습니다. 갑자기 산에서 어두워졌는데 제가 그때부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. 아마 제가 그 금정산에 갈 때는 태풍 이 지나간 며칠 지난 그날이었습니다. 그래서 더 사람이 없고 산이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. 오늘은 6-3 구간에서 구포역에서 동문까지 가는 버스 중에서 수목원에서 현위치 동문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지금은 금정산성 남문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임도는 잘 나와 있네요.
드디어 남문에 도착했습니다. 와, 와, 오늘 서문, 동문, 남문, 북문을 빼고 금정산 세 개의 문을 통과했습니다. 와, 정말. 이제 남문에서 케이블카 타는 남문이 가장 멋있네요. 이제 불빛이 보니 다 온 것 같습니다. 이제 살았구나. 우와, 살았다. 살았다. 드디어 만들길을 찾았습니다. 만덕터널 입구입니다. 와, 살았습니다. 야야야야야. 드디어 찾았습니다. 우사사사사사사사. 여기서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됩니다. 여기서 우리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어가면 되니까 다행입니다. 찾았다. 만세.